Nice Game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프 알뜰자만 프로젝트 롤마켓 쇼 호스트 단군 김우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을 또 준비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챔프냐, 오늘도 직접 챔프분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직접 자기를 소개하겠다고 introduce myself to you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직접 이 챔프를 또 직접 실험하고 오셨어요. 실험의 장인 우리 오늘 그 말로 써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바로 그 챔프 여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폭탄이다. 진짜 폭탄이네요. 미팅 가면 미팅 가면 이런 폭탄이 나오거든요. 미팅 가면 보이거든요. 이런 폭탄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엎드려! 뭘 엎드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팔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누 아니고요. 누누 아니고 저팔계 아니에요. 아, 이거 더워. 저팔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팔계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할인 제품은 바로 직스입니다. 직스예요, 여러분들. 크라가스 아니고요. 저팔계 아닙니다. 오늘의 챔프는 바로 직스입니다. 방금 전까지 실험하시다가 이제서야 오셨네요. 제가 그 크리스마스 한정 스킨. 네. 눈싸움 그 직스 스킨을. 아, 눈싸움 직스 스킨.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 예. 아, 제가 방금 전까지 저쪽에서 그 눈의 나라에서 있다 왔거든요. 그 순간이동 오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유, 제가 W 타고 왔습니다. 아, 순간이동으로? 아, 예. 아, 그거 타고 오셨어. 아, 네네. 점프로 빡! 아, 그렇죠. 그렇게 오셨어. 한 번에 그냥. 그래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 진짜 감기 걸렸어요? 아, 예. 왜? 연구에 너무 몰입해서. 아, 그 추운 지방에 있다가. 아, 그럴 수 있겠네. 이제 물놀이 직스로 좀 바꿔서 하려고 하니까는. 아,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한정 스킨입니다. 아, 이거 또 갑자기 또. 한정 스킨이었어요, 여러분들. 왜 한정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 데서 연구를 몰두하시다 보니까 지금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스키도 타고, 뭐, 썰매도 타고. 썰매가 부서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죠. 썰매가 부서지거나 그런 건 없었죠. 아, 근데 조끼를 안 벗는 게 아니라요. 벗겨질까요? 야, 찢어지겠다, 조끼. 야, 진짜. 이런 조끼. 아, 야. 아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시원하구만. 한국이 좋아, 날씨가. 아, 너무. 아, 저쪽은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 오시다 보니까. 아, 프렐류드는 너무 추워요. 아, 지금 시차 적응 되셨나요? 아, 예. 아우, 졸려. 오다 또 요들 저 이제 팀워로 만나셨다고. 아, 예. 팀워 만나서 뭐 했어요? 팀워가. 티머가 자기 버섯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죽방을 갈 기가 있어. 아, 밟으라고? 아, 지 버섯을 감히. 아, 버섯을 이렇게 먹으라고? 아, 먹어. 아, 죽방을. 티머 죽방을. 오. 아, 티왁지시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들. 아, 바로 오늘의 할인 챔프, 여러분들, 바로 직스입니다. 사실 직스가 굉장히 좋은 챔프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LOL의 메이저리그라고 볼 수 있는 챔스에서 나왔던. 아, 그렇죠. 바로 그 챔프예요. 그 전설의 명경기,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네. LGIME. 미드킹 선수의. 네, CJ 블레이즈를 3대 0으로 셧아웃 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찬스에서. 그렇죠. 꺼내들었던 그 직스. 그렇죠. 하지만 직스 컨셉이 뭡니까? 폭탄 아닙니까? 아~ 역시나 이 폭탄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렇죠. 네. 그 바로 이게 파괴자가 폭탄 뭐 파괴자라고 하는데. 아, 그렇죠. 바로 승리 파괴자. 아, 네. 직스. 하지만 여러분들 연구 결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제가 지금 감기까지 네. 걸려 있네. 그런 상황이죠. 좀 멀리 떨어져 주시고요. 아, 예. 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할인 챔프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죠. 직접 프렐류드 대륙과 아, 그럼요. 소환사 협곡을 오가면서 찍은
예. 바로 그 실사 영상. 영상입니다. 네. CG 아니고요. 게임 내 영상이 아닙니다. 아, 사실 이번 샤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냥 제가 그냥 소박하게 정말 평소 샤코를 플레이하는 걸 찍어서 사실 큰 무리가 없었는데 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샤코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지자체 협조를 얻어서 또 진행을 했고 또 우리 시장님한테 아, 또 여러모로 힘써주신 우리 전병원 대표 이름을 말해도 되나? 네, 또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이 자리 빌어서 도움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찍는 아주 너무 고생을 했던 그 영상 네, 1분밖에 편집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러서 뻥이요! 올여름을 날려버리 폭탄 세일 예 무더위를 날려버리 캐주얼 챔피언 시원하게 징스 징스 넘치는 폭발력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마법공학 폭파병 직스의 폭탄 세일 폭탄처럼 놀라운 반값 할인 시간 얼마 없습니다. 빵빵 터지는 폭탄 같은 세일 두 번 다시 넘는 기회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게임 내 영상과 실사가 섞인 게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실사예요. 아, 예. 직접 아 그 방금 직스가 이직스예요. 아 예. 예요 예. 아 저요 저. 대직스. 폭탄. 예. 실제로 어느 정도 폭탄이냐면 미팅 나가면 무조건 폭탄이에요. 아 그렇죠. 예. 파괴된 미팅이 파괴된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10살 차이지 여자친구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렸는데 제가 보기엔 부럽니? 아니 전혀. 아 노노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실제로 폭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네. 저 너무 추운데 활동하시다 오시다 보니까 지금 네. 고그룹 뭐죠 이거? H.O.T인가요 지금? 단지 널 사랑해. 아 그럼요. 네. 여러분 바로 직스입니다. 네. 975RP인데 487RP에 50% 할인되고 있어요. 파괴력도 폭탄. 아, 그럼요. 가격도 저희는 막 어설프게 30% 20% 세일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신용카드 제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50%. 제가 또 얘기를 듣기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또 선인체육관. 네. 그것도 허물었거든요. 네. 그 폭탄을 설치할 때 직접 또 참여하셨다는. 아, 이래저래 선인이 핫하잖아요. 아, 선인 핫하죠. 아, 구멍은 터트려야죠.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선인체육관 건물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스타리그도 열렸었어요. 아, 그럼요. 근데 그 상징이던 그 건물을 폭파시킬 때 직접 또 네. 참여하셨다고. 제가 그냥 사거리 근처에 가서 큐 한번. 아, 큐 한번 던지기 그 정도. 아, 네. 그렇죠. 뭐 궁 썼으면은 뭐 인천이 그냥 아 난리가 났죠. 아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퍼시픽님이라는 영화 재밌게 보셨을 텐데 그 어 네 거기 또 이제 우리 그 어? 이 괴물들이 나오는 어 그렇죠. 그 구멍 오픈하고 있죠. 아 마지막에 뭐 안에 들어가서 터트리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제가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큐로는 안 되고 아 큐 안 되고 궁한방 궁한방으로 사실은 여러분들 퍼시픽님이 말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막은 게 누구냐? 제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빗돌. 그렇죠. 빗돼지. 네. 바로 아니 빗돼지 직스. 직스입니다, 직스. 오늘 직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파괴력인가는 잠시 후 여러분들 경기를 통해서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좀 너무 이렇게 강렬한 폭파음과 그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도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예, 미리 좀 소방서에 네네. 연락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소방차한테 연락해놨습니다. 아 저희 밖에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난 네가 미워졌어. 따! 굿따! 웅짜! 웅짜! 어젯밤에 하! 난 네가 미워졌어.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알면 너도 늙으니 그러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나한테는 아이돌이었어.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방차 검색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원관이 짱이죠. 네. 정원관 형님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대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 네. 예, 왜냐하면 불이 날 수가 있어서 제가 정원관 형님을 제일 좋아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럼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 따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난 원빈 웃겨? 잠시 후에 경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플레이하시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직스와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아 그럼요. 워낙 많이 다르고 네. 사실은 직스의 가장 그 사실은 키포인트는
화력이죠. 아, 그리고 이 스킬들을 얼마나 참 이 다이나믹하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네. 모든 스킬이 사실 뭐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아, 그럼요. 궁은 또 글로벌처럼 굉장히 멀리. 아, 그렇죠. 사거리가 또 굉장히 멀고. 네. 여기서 쏘면은 저기 일본 그 태평양 넘어서까지. 네. 그렇죠. 미친다는 또 영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이건 비밀인데 이번 13년도 한국 시리즈. 어? 시구. 누가 하죠? 저로 이미 섭외가 돼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 시리즈? 제가 그때 일본. 아, 죄송합니다. 몇 번 몇 몇 몇 회전 때? 아, 제가 아 시구 시구. 나 시구. 시구 처음에. 처음에 딱 그냥. 처음에 딱 가서. 오, 그냥 첫 번째 경기 때. 어? 어? 오. 어. 시구로 거기서 던지나요? 네. 진짜로? 응. 던지고. 응. 어디에다? 투수한테? 아니, 일본에다. 아, 저 멀리 그냥. 사과 제대로 해. 아, 괜찮네. 개념. 그리고 며칠 쉬고 또. 몇 년 쉬겠네, 몇 년 쉬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몇 년 쉬고.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거를 하시고. 하시고. 아, 다 하시고. 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직접 이거는 근데 철없는 어른들 따라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이거. 너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직스라는 챔피언 자체가 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저의 또 그 어릴 적 우상이었던 이 그 워리어와 헐크 호건이 항상 등장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Do not try this at home. Do not try this at home.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얘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철없는 어른들. 그렇죠. 철없는 어린애들보다는 사실은 요새 철없는 어른들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네. 모든 문제는 어른에게 있습니다. 아네요, 잘. 그래서 직스가 네. 어른. 그렇죠. 어른 나라에 좋잖아요. 나이스 게임 팀에서도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누가 제일 철이 없습니까? 글쎄요. 홀스죠. 정말인가요? 네. 아니,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홀스 철이 없습니다. 지훈이랑 비슷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요. 어른이 문제입니다. 단독 발언이죠. 그렇죠. 전 빠지겠습니다. 단독 발언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철이가 없는 거는 철이와 비해서 이제 철이가 빠지면 철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신해철 씨도 철을 빼면 신해. 그럼요. 어. 그래서 신해 씨가 이제 결혼했고. 그렇죠. 여배우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 그게 이제 늙어 좀 늙으시면 이제 황신해가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또 어린 또 아역 배우 중에 또 신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은 못 신해. 아, NLB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일요일 자연스럽게. 일요일 또 네. NLB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모시고요. 그렇죠. 자, 아,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들어갈 텐데. 네. 아, 지금 섭외 좀,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 이게 아무래도 폭탄의 위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는 위력을.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어떤 산업적으로 좀 좋고 좀 이런 쪽으로 쓰이길 바랬지. 아, 다이너마이트도? 그 어떤 그 살상 무기로 하길 바랬지. 그때 노벨 씨랑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노벨이랑? 아니, 만드는 건 노벨이지만 던지는 건 나니까. 그 노벨 씨 전화기에 벨이 안 눌려서 노벨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노벨. 그래서 노벨이라고. 그래서 진동을 개발한 게 노벨입니다. 그런 또 비하가 있네요. 진동 모드가 왜 개발돼? 사실은 이거 노벨 때문이구나. 파격적이거든요. 그 전까지 다들 그냥 벨소리만 썼었는데. 맞네, 맞네. 그렇죠. 진동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네, 네. 사실 그 벨소리가 워낙 그 시끄럽기 때문에 진동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렇죠. 그걸 또 노벨 씨가 개발했다는 어떤 비화를 네. 또 이 빗돌 씨 옆에 빗돌 씨로 그렇죠. 듣게 되네요. 지금 노벨상이 지금 계속 수여가 되고 있는 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겠습니까? 진동 개발한 진동에 걸로. 대한 그 특허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그게 그 진동 때문에 지금 노벨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 지금 노벨에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진동이 핸드폰 말고도 여러 군데 쓰이는데 뭐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럼요. 다른 진동. 아, 웃지 마요, 수상해요. 아니, 안 웃긴데요? 무슨 진동 있지? 아, 얼굴에서 인드라 표정이 약간 느껴. 아, 진동 의자 같은 거 있고. 인드라 이화진 두 명이 딱 생각나. 아, 그 사우나 가면은 진동 의자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안마해 주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아무튼 진동 기능은 아무튼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 후면 또 진동 기능이 직스의 W 스킬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섭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아, 네네. 직스를 플레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같이 원래 섭외했던 분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직스인지 몰랐다. 그 폭탄의 위력에 내가 다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오늘 참가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4대 보험 저희가 다 해드리고 아 그럼요. 예, 혹시라도 화상을 입을 시에는 네. 저희가 어머니에게 이 화상아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그렇죠. 제가 조치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보험을 저희가 다 들어놨기 때문에 그럼요. 그 보험금은 제 앞으로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 들어놨다는 거 신발이야. 예,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네. 지금 서치 중에 있으니까 맞서치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맞서치 해주고 맞서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 그렇죠. 어차피 직스기 때문에 네. 어차피 궁한방에 여러분들 넥서스가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죠.
오늘 NLB 2경기 지고 있던 VTG 라운의 기적같은 역전의 분위기, 그걸 람머스가 만든 걸까요? 아니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아니죠. 실험하시다가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오늘 방송 중에 한 번 더 던졌거든요. 그 여파, 그 폭진이 그 모든 경기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혹시 그 VTG 라운 쪽으로 갔다면 네 경기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직스를 구입하시면은 심지어 내일 챔피언스 경기도 여러분이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수락 누르시고요. 네. 그럼 오늘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오늘 빅돌 씨가 직스로 풀을 어떻게 날리냐에 따라서 내일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세밀한 굉장히 디테일한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직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직스는 일단 기본 스킨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 상품 자체가 워낙 훌륭한데 제가 무언가를 거기다가 더 색다른 플레이를 준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어떤 평범한 챔프의 모습 그대로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스 8월 10일 5시까지 여러분들 특가 할인해서 487RP에 네. 모시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거둬드리는 거죠? 그 487RP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직접 요들나라에서 실험하고 오신 빛돌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들계의 혁명이죠. 그렇죠. 네. 요들송도 또 부르고 한번 오셨다고. 네.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오, 잘하시는데요? 아, 그럼요. 누구에게 배웠나요? 티몬가요? 아니요. 그럼. 아, 그 자식 버섯 때문에. 아, 죽빵 날리고 오고. 아, 버섯 때문에. 죽빵이야. 아, 그러니까. 아. 그 누구에게 배웠나요? 케넨한테 배웠어요. 케넨에게. 네. 케넨이 요즘에 살짝 안 보여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케넨이 케넨의 번개 자체가 그 요들송을 아주 고주파로 부르게 되면은 번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그렇게 낙내가 치고 네. 아, 그게 또 여기 영향이 있었구나. 케넨이 요새 리그에서 좀 뜸한 거죠. 제가 케넨이 이화진이 됐어요, 목소리가. 그럴 수 있네. 목이 슬슬 많이 쓰니까 갈라지면서 맞네, 맞네.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때 우리도 한번 여기서 정전 났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또 걔가 요들송 불렀구나. 그렇죠. 요들송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늘에서 낙내가 치면 그건 케넨이 아 요들송을 지금 연습하고 있구나. 당황하지 마시고. 아, 당황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들어가 보시죠. 요럴레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아, 예. 갑니다. 아, 좋아요. 아, 네, 저격 좋아요. 아, 저격인가요? 아, 잘 몰라서. 아, 그냥 던지는 거죠. 아, 네. 미드 이즈리얼인데요? 아, 미드 이즈. 언제쯤 미드 이즈리얼입니까? 언제쪽이야? 심지어 사는 곳도 분당이에요. 아이. 분당에서 하직스를 모르면은 간첩이란 말이 있거든요. 하직스. 네. 하깃스 아니고요? 제가 별명이 하깃스. 맨날 싼다고 해서 하깃스라고. 하직스였습니다. 하깃스 아니고요? 하직스였어요. 맨날 싼다고 하시던데. 아, 하직스였어요. 네, 하직스. 네네. 네, 하직스라는 거. 그렇습니다. 상대에 또 적절하게 요들이 있죠. 트리스타나. 아. 네. 갑니다. 미드 가시겠죠? 아, 그럼요. 미드 가시고 네. 같은 팀에 일단은 뭐 강키 선수라든지 네. 뭐 있네요, 몇 명? 네. 뭐 제가 데리고 다니는 항상 뭐 일종의 제가 직스라면은 제가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폭탄과 같은 친구들이죠. 아예 얼굴도. 네. 강키 뭐 얻어 걸리면 사실 강키죠. 그렇네요. 맞네. 네, 맞네. 네, 네. 잘 얻어 걸렸죠. 그렇죠. 아, 시바라도 같이 있었나봐요. 서리용이 됐네요. 아, 그렇죠. 서리가 있네 몸에. 서리가 기억나. 아직 다 안 녹았네. 시바나의 몸에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뭐죠? 서리용. 오, 그렇죠. 그래서 서리용이구나. 그래서 서리용 시바나입니다. 맞네. 네. 여러분 이런 개그 치시면 여러분들 열살에 여자친구 생겨요. 맞네, 맞네. 아, 이런 개그 센스. 아유, 쓰레기 같은 개그. 지현아 사랑해. 선템은? 아, 선템은 리드 이즈잖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갑니다. 어, 청가본. 아, 예. 아, 역시 그래도 이즈리얼이 이즈리얼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어, 세팅을 어, 뭐 하시죠? 아, 잠깐. 아니, 파괴력이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뭐 손이 언게 아직 안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어, 발령기. 심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뭐 기지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직스의 파괴력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네, 굉장히 좀 세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아, 좋네요. 네네. 직스의 스킬을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면은 Q 던집니다. 폭탄 던지는 거. 탱탱탱 튕겨요. 네. 그 튕기는 거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좀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W 요게 아주 재밌는 스킬이죠. 휴대용 폭탄. 휴대용 폭탄.
이게 또 점프로 뛰어서 벽을 넘을 수 있는. 아 그렇죠. 오. 그래서 나도 넘을 수 있고 적도 밀려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절도범들이 저걸 이용해서 벽을 자주 넘는다는. 그렇죠.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 약간 요걸 자제해달라. 네네네. 범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는데. 네네. 일단 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그런 건 약간 오버한다. 이런 또 판례가 있었죠. 네, 오버하고 있네요. 네, 알았다 오버. 아이고 감기가 아직도. 아이 감기가 아직도 안 나셔가지고. 네, 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았어! 이게 실제로 녹음하신 게 본인이시라고. 이게 본인 그럼요. 목소리죠? 아, 그럼요. 감기만 안 걸려서 똑같이 보여드리는데. 여자 성우계의 서유리가 있다면은, 남자 성우계에는 역시나 하직스. 하깃스요? 하직스.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설마 스틸? 아, 예. 아, 뭐. 아, 정말요? 아, 감으로 예. 이거를? 아, 그럼. 보이십니까? 그럼. 어? 지금. 옆방에서. 제가 블루 스틸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 맞네. 근데 다른 맵이라서. 아 블루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나요? 아 오고 있어요. 언제 도착하죠? 아 로켓 끝날 전에 오겠지. 아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죠. 그 블루 기억하세요. 언제 오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대 안의 블루. 예. 명곡이죠. 좋은 노래죠. 네. 사랑은 아니지만 이소라와 김현철의. 그렇죠. 예, 깨알 같은 명곡이죠.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좀 라인 경험치를 좀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다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이 당겨졌죠. 아, 잘 당겼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즈리얼은 네, 맡아 놓죠. 저를 디나이. 디나이 아니지가 나를. 아, 근데 괜찮아요. 첨가보식. 아, 이게 첨가보 간 거죠? 아, 그럼요. 이래 됐네요. 그렇죠. W가 한번 쓸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여기서 멋있게. 어. 전멸? 쟤는 비전 이동? 아 그렇죠. 아, 손해는 아니죠? 아 그렇죠. 아 왜냐면 마나 소모가 이제 급신하죠. 아 그렇죠. 상대가 네네. 이렇게 되면 CS를 놓치게 되고. 그렇죠. 아까 제가 놓친 CS가 몇 개였습니까? 세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현은 지금 몇 개 놓쳤습니까? 네 개를 놓치게 됐죠. 아 4 빼기 3 누가 봐도 제가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럼요. 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 아 제가 또 이과. 아 난 치과. 그냥 집에 가. 그렇죠. 좋습니다. 잘 피했어요. 키스키. 아시아상 놓쳤지만 스틸간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 우리 패시브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패시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평타가 강화되는. 네. 실제로서 원딜러도 쓸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또 얘기가 있는데 원딜러 쓰기에는 스킬 자체가 너무 아까워요. 아, 그 원딜을 연구를 하던 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어차피, 이지리얼에게 비전 이동이 있다면, 그쵸? 나에게는 W가 있어요, 직수에게는. 그 결과, 이지리얼이 지금 많아. 없어요, 많아, 없어요. 이지리얼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없어. 많아, 너 많아. 너 많아. 많아, 없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딜 교환이 시작이 돼. 왜냐면, 이지리얼은 많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직수는 많아 아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스킬 안 쓴 거예요. 또 오죠? 점프. 아 음파 피하고 전사 같은 분단 구비를 만나니까 또 반가워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인사하고 아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아 네네네. 왜냐면 비토씨의 그 본적이 네 없죠? 비토씨 본적 아, 없어요. 본적이 없어요. 네, 저 친구를 본적은 없지만 아, 그렇죠. 실제로 사는 곳은 본적은 이제 분당이라는 거. 아 그렇죠. 분당 어디 뭐라? 분당 어디 사세요? 저 분당 어디 사냐고요? 네네. 아 분당에 삽니다. 자세히 뭐 말씀해 주시는 거면 분당 왜 현피 당할까봐? 아니 분당 서현 아 서현 네 소년시대도 역시 서현이거든요. 아 그렇죠. 분당은 역시 서현이죠. 서현하면 역시나 김동수.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명강검색어. 아 그럼요. 김동수 네. 하면 또 청라. 그렇죠. 아 또 딱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과 또 분당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위아 더원. 그렇죠. 이즈리얼이 여신의 눈물에 가게 됐지만 저게 이제 곧 이즈리얼의 눈물이 됩니다. 아, 또 아마존의 눈물에 이은 그렇죠. 최고의 시리즈 네? 이즈리얼의 눈물. 아, 또 청가보시니까 손수 가서 맞아주시고 아, 그럼요. 청가보에서 효율을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 불쌍한 인연들 맨날 얻어맞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 뭐 자석 딸렸나요? 아, 대신 맞아주는 거죠. 아, 네? 네네네. 아니야, 또 자애로운 정신으로 네네네. 리신이 이제 곧 내려오다가 저희 와드에 발각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발각됐어요.
어, 일을 안 찍으시네요? 아, 아까 흥분해서 못 찍었죠. 미신 개났을 때. 아이고, 그림과 같이 느끼시네요. 아, 그럼 그냥 놓치면 뭐 없잖아요. 아, 그림과 같이. 피처 같네요, 피처. 네. 저의 그 모토가 사실은 그림. 또 우리 김그림 양이 또 이번에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 냈나요? 네네. 어. 훌륭하죠? 근데 확실히 그 누구죠? 그분하고 좀 비교가 되던데. 예림이? 아, 예림이랑 비교가 너무 돼요. 아, 밑장 못 뺐어. 아, 맞아. 예림이 뺐는데. 뭐야, 사쿠라요? 아니, 아니요. 든든든든든. 갑니다. 네. 6렙인데요? 5렙 대 6렙. 아, 예. 뭐 이 정도야. 기본이죠, 뭐. 아, 실상 놓치고. 어디 가시죠? 아, 보세요, 한번 또. 아, 5렙이신데? 아, 예. 6렙도 아닌데? 아, 이렇게 가는 움직임만으로 지금 보시죠. 다 빼죠. 아! 다 빼죠. 다 빼네. 제가 무서우니까. 지배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미신, 예, 예. 네네. 맞네, 맞네. 아니, 맞잖아요. 6렙 됐어요? 이러면 이제 로밍 갈 때마다 긴장하는 거죠? 제 궁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 다시 한번 눌러주겠어요? 아, 아 지금. 뭐, 전맵을. 전맵을 아우르네요. 아우. 아우.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렇죠. 전 맵을 그냥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어? 어? 빠세 이렇게? 야. 그 주변 몹들의 경험치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저는 스틸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주변 몹 두 개를 스틸하면서 경험치를 손실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초반에 제가 한번 전사했던 거는 다 복구를 했죠, 이미. 아, 왜냐면 이즈리어지 불을 뺏었다가 이즈리어지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적들에게 또 굉장히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아, 있기 때문에. 예. 함께하는 LOL이잖아요. 그럼요. 맨날 이기고 그런다고 뭐 무슨 재미 있습니까? 그럼요. 같이 해야죠. 그럼요. 투게더. 자, 이거 이제 뭐 이거는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럼요. 각자 자기 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굳이 뭐. 자, 경기를 이제 그 지배하는 거는 잠시 후에. 잠시 후부터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즈리얼이 저의 아까 그 작은 몹들 스틸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죠. 나도 그러면 스틸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스틸 했지만 이즈리얼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본인이 잘한 거죠. 난 스틸했어, 이즈리얼을 못했어. 같은 플랜 했는데 누가 봐도 제가 더 잘하죠. 그렇죠. 누가 봐 먹고 싶네요. 그렇네요. 스틸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스틸만 넘버원 그거 말고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blame. I was so untrue.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스트라트거든요. 심장으로 친 거예요. Forgive me, girl. 명곡이죠? 예. 어, 뒤에도 하시면은 죽박이 날 뻔했어요. 거라고 네 번째까지 갔으면은 어 오늘 발 한번 짤 뻔했네요. 아, 예. 예. 아군이 당했어. 아 좋아요. 파했죠. 아 리슨쫄 어 잘 피하는데요 갑자기? 아 그럼 아 이제 좀 슬슬 아, 보이시는 해볼까? 나오시나요? 해볼까요? 아 이제 슬슬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키보드 써도 되나요? 어 이제 보여주셔야죠 이제는. 아, 네. 아 이제는 왜냐면 갸우뚱하시는 분들 판매량이 지금 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서 한번 딱 해줘야죠. 요새 대세인 여자 아이돌 그룹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걸스데이가 어느새 대세가 됐죠. 아 그럼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걸스데이의 데뷔곡. 어? 갸우뚱 처치했습니다. 제목이 갸우뚱입니까? 아 정말입니다. 네 바로 그 데뷔곡.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걸스데이를 기리기 위해 제가 또 갸우뚱스러운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렸죠. 어 기린다는 표현 느낌이 약간 아예 뭐 건전히 살아계시지만 예예예 예. 아, 예. 예. 아무튼 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요. 어, 지금 CS 한번 볼까요? 70개 대? 아니요. 아, 지금 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CS 보는 것만으로도 아, 네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라인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뭐, 야, 움직임만으로. 아니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즈리얼을 방심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폭탄을 일부러 이쪽으로 던져서 이즈리얼을 위쪽으로 무빙으로 강제라면. 그럼 피드스틱이 탑갱을 갑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아, 좋은 그렇죠. 거였죠. 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피드리 탑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즈리얼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즈리얼이 피드스틱이 뒤를 쫓아서 피드스틱에게 궁을 날리면서. 아, 그렇죠. 피드스틱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움직임으로, 오른쪽으로 피하니까 왼쪽으로 던지는. 그렇죠. 그것도 맞아주는. 그렇죠. 네. 자유로운 그런 모습. 중요한 결국 피드스키 탑을 가면서 킬을 만들어냈어요. 저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제가 안정적으로
탑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